65세 이상의 약 3명 중 1명은 5종류 이상의 약을 매일 먹는다.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다약제 복용 문제. 혹시 폴리파머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파머시는 약국, 약학이라는 뜻이고, 접두어인 폴리는 많은을 의미한다. 폴리파머시란 두 단어를 합성한 말로, 환자가 많은 약을 먹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다약제 복용을 뜻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약 3명 중 1명은 5종류 이상의 약을 매일 먹는다. 이것은 실제 데이터가 있는 얘기다. 미리 밝혀두지만 다약제 복용이 꼭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번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 발생할지 모르는 심근경색으로부터 심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네 종류의 약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다섯 종류나 여섯 종류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약제 처방이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한다. 문제는 약의 종류가 늘수록 부적절한 처방이 섞일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DC의 처방에도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이 절반 가까이 포함되어 있었다. 약 종류가 늘어날수록 약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약제 복용을 하면 부작용 위험은 커지고 효과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이처럼 부적절한 약 사용은 없는지, 약물 상호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령자가 자주 복용하는 잘못된 약. 약을 선택할 때는 유익성과 유해성을 저울에 올려놓고 과학적인 잣대로 유익성이 유해성을 상회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유익성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다양한 지병과 대조하여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신장이나 간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여량은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의사의 높은 기량과 지식이 요구된다. 진료하고 약을 받을 때는 의사가 대충 처방하는 듯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깊은 사고 과정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고령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약도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약은 득보다 실이 많으니 복용을 삼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알아두면 대체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부프로펜은 고령자에게는 위험이 크다. 의사들이 고령자를 진료할 때는 참조하는 약물 목록이 있다. 비어스 기준이라고 불리는 약물 처방 지침이 그것이다. 비어스 기준에는 특히 고령자에게 처방했을 때 유익성보다 유해성이 큰 약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이 목록에 두통약인 이부프로펜이 있다. 젊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이부프로펜도 고령이 되면 유해성이 커진다. 이어스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쓰여 있다. 장기간 복용을 피할 것. 7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소화관 출혈이나 위궤양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고혈압이나 신장 장애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부프로펜처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불리는 종류의 해열 진통제는 고령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부프로펜 진통제는 대체제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 이부프로펜을 쓰지 못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불리는 진통제를 쓰거나 외용 소염 진통제처럼 피부를 통해 환부에 직접 효과를 내는 약도 있으니 이러한 약으로 대체하면 된다. 벤조디아제핀이라고 불리는 수면제도 부적절한 약물 목록에 포함된다. 비어스 기준에서는 이 약에 대해 고령자는 감수성이 높아지고 대사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벤조디아제핀은 인지기능 장애, 선망, 낙상, 골절,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라고 적고 있다. 젊을 때부터 수면제를 자주 복용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4~5시간 정도면 효력이 사라졌던 약이 나이가 들면 한나절에서 온종일 효과가 지속되기도 한다. 그 결과 낮에 나른하고 졸리거나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낙상하여 골절이라도 되면 정말 큰 일이다. 종합 감기약의 위험성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약이 항알레르기 제제다. 특히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제1세대라고 불리는 항알레르기약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듣고 혹자는 난 알레르기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넘길지 모르지만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알레르기약은 종합 감기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콧물이 나지 않도록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종종 종합감기약의 한 성분으로 포함된다. 이 성분은 강한 졸음이나 나른함 또는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고령 남성에게는 증상을 악화시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기껏해야 감기약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이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꺼번에 여러 증상을 완화해주는 종합감기약이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여러 종류의 감기약을 한꺼번에 먹는다는 뜻과 같다. 즉, 여러 종류의 부작용 위험을 동시에 감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감기 증상이 발열과 관절통 뿐이라면, 종합감기약보다는 순수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쪽이 더 맞다. 이처럼 시판하는 약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잘못된 약은 가까운 곳에도 존재한다. 질병을 예방한다. 현명하게 동행한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강조되는 예방의학. 만성질환은 살면서 축적된 노화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 중에는 효과적인 예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질환도 있다. 결국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방을 실천하는가에 따라 노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의료를 예방 의학이라고 하며 몇년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방 의학은 건강 검진, 예방 접종,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예방의학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 노화에 따라 40대, 50대의 중병에 걸려서 인생의 절반을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지 모른다. 예방의학에는 0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처럼 현재의 당신을 갑자기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없지만, 미래의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힘, 즉 영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않는 힘은 강하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할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나씩 실행해보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이 좋은 이유. 예방 의료 측면에서 건강 검진 다음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예방 접종이다. 인류의 진화와 번영의 역사는 예방 접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효과적인 예방 접종이 출현하고 아이들에게 널리 접종하는 과정에서 인류를 위협해온 감염증이 대부분 극적으로 감소했고 그 중에는 근절된 것도 있다. 이 점이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예방 접종은 접종한 개개인의 건강과 수명뿐 아니라 집단 면역을 통해 사회 전체를 지켜왔다. 백신 기피 현상은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었다라는 역설이 있다. 다수의 효과적인 백신이 출현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증이 주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대인은 그 고마움을 체감할 수 없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백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이 통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맞아서 퇴치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목록.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백신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렸을 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에 걸쳐 크든 작든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그 수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해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잠시 확인해 보기로 하자. 1. 코로나19 백신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백신이 된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시대의 필수 품목이 되었다. 앞으로 얼만큼의 빈도로 접종해야 할지 아직 알수 없지만, 갱신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된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맞는 백신이 될지도 모른다. 2. 독감 백신. 독감 백신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다. 독감은 매년 그 양상이 달라지므로 1년에 한 번씩 새로 맞아야 한다. 매년 맞게 되면 이번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사용되는 불활성화 백신은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독감 백신도 mRNA 백신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3. 파상풍 백신. 파상풍 백신은 10년에 한번 업데이트해야 하는 백신이다. 파상풍을 일으키는 세균은 자연계의 흙 속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그다지 문제 되지 않는 감염증이지만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상처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흙 속에 있는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을 다시 맞으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감염되면 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많은 사람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다. 10년에 한 번은 추가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 4. 홍역과 풍진 백신. 자신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혹은 항체 수치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모를 때는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다면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치가 낮을 때는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5.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에게 필요하다. 예방접종 효과가 매우 높아서 임상시험에서 대상포진 예방에 90%가 넘는 유효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대상포진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통증을 남기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성가신병이다. 50세가 되면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6. 폐렴구균 백신. 폐렴구균 백신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나 천식이나 폐기종 같은 지병이 있을 때는 65세 미만에도 장려된다. 지병이 있는데 아직 맞지 않았다면 주치의와 상담하도록 하자. 7. HPV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HPV 백신은 어려서 맞지 않았다면 적어도 26세까지의 남녀에게 권장된다. 또 26세 이전보다 이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27세 이후에도 45세 정도까지는 미접종일 때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파킨슨병도 루게릭병도 장애에 지나친 긴장에서 비롯된다. 신경계의 병으로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이 많이 알려졌지만 신경 자체나 관련 있는 부위의 증상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자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경쟁하기 위해 배에 힘을 주고 버티는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이다. 배에 힘을 주고 참고 견딜 때는 장이 심하게 긴장에 오그라들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지나치게 긴장하고 수축한다. 이런 현상이 혈류나 신경 전달에 영향을 끼친 나머지 신경증 로이 로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장의 길이는 보통 6에서 7.5m다. 그런데 장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수축하면 놀랍게도 2에서 3m까지 짧아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배에 힘을 주고 버티는 행위는 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장에 쌓이게 한다. 상상해보자. 혈관도 신경도 실 또는 빨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성질도 있다. 그런 혈관과 신경이 늘어나 길이가 길어지면 자연스레 가늘어져 혈액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 상태가 나빠지므로 기능이 약해진다. 게다가 장이 단단해져 긴장하고 수축되면 그만큼 장 주위의 장기와 근육도 장 쪽으로 끌어당겨진다. 이는 혈관과 신경도 마찬가지다. 끌어당겨져서 길이가 늘어나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작용을 할수 없다. 이런 상태로 수십 년 동안이나 지내면 이내 몸이 포기해 버린다.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나이를 보면. 50대부터 조금씩 늘어나다가 60대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아진다.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아서 장이 오므라들 정도로 배에 힘을 주고 억척같이 버텨왔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수 있다. 배에 지나친 긴장을 풀어 장본뒤의 부드러움을 되찾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 전체도 이완되어 신경증이 사라진다. 장 마사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장이 단단해지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다. 장은 길이가 6에서 7.5미터인데 이 숫자는 소장의 길이만 잰 것이다. 대장을 포함하면 7.5에서 8.5미터나 된다. 이 정도로 기다란 장이 자그만 아랫배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아랫배 안이 꽉 차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스트레스 따위로 말미암아 이 기다란 장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오그라들면 당연히 장 주변을 둘러싼 근육도 끌어당겨져서 형태가 변해간다. 그뿐만이 아니다. 근육이 당겨져 굳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는 혈관, 피하 조직 속의 신경과 림프관 등 온갖 기관이 장 쪽으로 당겨진다는 뜻이다. 결국 골반의 모양마저 변해서 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혈액순환이 불량해지고 결국 통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단단해진 장을 풀어서 탄력과 부드러움을 되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장을 주무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 마사지라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장 마사지란 장의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직접 주물러서 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신체를 전문적으로 진찰할 수 없는 사람이 장을 직접 마사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마사지의 대상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장기를 조심성 없이 주무르는 행위는 위험하다. 더욱 위험천만한 것은 긴장된 부분을 주물러서 갑자기 혈류가 좋아지면 그 부분에 가스가 차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장폐색, 창자막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나는 시술할 때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통증을 느끼는 곳은 지나치게 긴장된 나머지 근육이나 근막, 힘줄 등이 수축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면 근막이나 근섬유가 손상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사지를 받은 다음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은 없는가? 그 이유는 당김이나 결림 등으로 염증이 생긴 부위를 직접 마사지해 혈류를 쓸데없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몸의 반응을 단편적으로 생각해 마사지를 최고의 치료 수단인 양 여기는 것은 좋지 않다. 참고로 말하면 두통이 있을 경우에 머리를 심하게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촉진되어서 의식이 흐리멍덩해질 수도 있다. 요즘 두피 손질을 주로 하는 헤드스파가 많은데 잘 알다시피 그런 곳에서는 먼저 가슴골 부근을 확실하게 마사지한 뒤에 머리를 주물러서 응어리 같은 것을 풀어준다. 그 이유는 가슴골 근처부터 머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혈액과 림프가 잘 순환되도록 해놓지 않으면 머리를 마사지했을 때 목부근에서 혈류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 안에서만 피가 돌게 된다.목 부근에 혈류가 막힌 상태에서 머리 안에서만 피가 잘 돌면 뇌 속에 혈압이 올라서 멍해져 버린다.이는 혈관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그러니 다른 부위의 긴장을 먼저 완화한 뒤에 머리를 마사지해야 한다.제멋대로 갑작스럽게 머리를 쭉쭉 마사지하는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자기 류로 장을 주무르는 것도 위험하다. 장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장의 단단함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 반드시 익혀보자. 장이 단단하면 오목도 딱딱해진다. 나는 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오목, 즉 손목, 발목, 젖꼭지목, 목, 허리목을 풀어준다. 이 세상에서 내가 처음 주장하는 이 방법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장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그 부위의 긴장을 풀어서 원래의 부드러움과 탄력을 되찾게 하는 요령이다. 한마디로 장이 단단해지면 오목이 딱딱해진다. 이는 모든 내장, 근육, 힘줄, 골격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 곳의 장기가 단단해지면 그 부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결코 하나의 근육, 하나의 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예컨대 덤벨을 들어 올릴 때 팔에 무게가 실리면 자세의 균형을 잡고자 힘껏 버티는 발, 다리, 허리, 등, 머리 등 많은 부위의 근육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하면 팔 근육만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온몸의 근육을 부려야만 들어 올린다는 동작을 할수 있다. 그런데 건전한 일로 몸 전체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만 건강을 해치는 일로도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문제다. 장이 단단해지면 그 부분의 근육까지 잡아당겨져 오그라들면서 딱딱해진다. 게다가 골격과 근육이 붙어 있는 부위도 전부 장 쪽으로 끌어당겨지므로 몸에 있는 오목이 전부 딱딱해지고 만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온몸이 굳어져 간다. 장이 단단해진다. 근육이 딱딱해진다. 말단 부분인 목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 순서로 풀어줌으로써 장을 부드러워지게 해야 한다. 오목의 긴장을 풀어준다. 근육이 이완되어 혈류가 좋아지고 탄력이 되살아난다. 장이 부드러워진다. 이같이 단단해진 말단 부위인 목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골격, 근육, 관절을 자극해가면 그 이완감이 점점 몸의 중심부로 퍼져서 장이 펴질 만큼의 공간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때까지 바짝 오그라들어 있던 장이 펴질 수 있는 빈틈이 생겨서 혈류가 촉진됨으로 수축됐던 부위에 혈액이 통하게 되고 이완이 시작된다. 시술 중에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이 많은데 여성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는 장에 혈액이 흘러들어왔다는 증거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몸이 정상 상태를 되찾았다는 놀라운 징후다. 몸 전체를 이완시켜 피를 돌게 하는 방법을 혼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고안한 것이 이 장에서 소개하는 오목 긴장 완화법이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이완되어 장과 근육이 부드러워짐으로 온갖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이 사라질 것이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놀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니 반드시 해 보자. 최초로 공개하는 오목 긴장 완화법. 오목 긴장 완화법의 기본은 압박법이다. 손으로 오목을 2, 3분간 꾹 눌렀다가 떼는 방법이다. 특히 수축하기 쉬운 근육 가장자리, 뼈와 근육이 맞붙은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2, 3분 정도 압박을 가했다가 뗀다. 그러면 반발하는 힘이 생겨서 혈액이 다시 흐르므로 근육이 유연해진다. 이 장에서 공개하는 긴장 완화법은 통증을 참아내게 하면서 뭉친 근육을 펴는 방식에 몸에 부담을 주는 요법이 결코 아니다. 압력을 가하면 근육이 저절로 되돌아가는 힘을 깨쳐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게 시작한다는 원리에서 고안된 것이다. 긴장 완화법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수 있는 방법은 오목 전부를 풀어주는 것이다. 오목의 긴장이 풀리면 단단했던 온몸의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장을 비롯한 모든 내장이 이완된다. 그러면 몸에 쓸데없이 가해졌던 힘이 빠져나가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것이다. 이처럼 기분 좋은 감각을 뇌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히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기 시작해 일상생활에서도 덜 긴장할 수 있게 된다. 오목의 긴장을 전부 풀어주는 경우에는 먼저 말단인 손목, 발목, 젖꼭지목 목을 자극한 뒤에 허리목을 풀어주자 말단에서 중심을 향해 풀어준 뒤에 중심인 허리목을 풀어주면. 온몸을 긴장해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어느 곳이든 한두 곳만 풀어줘도 좋다. 각 목의 긴장 완화법 설명에는 특히 어떤 증상에 효과가 크다는 내용도 써두었다. 그 중에서도 어깨 결림은 손목과 목을, 변비라면 허리목을 풀어주는 식으로 통증이나 불쾌 증상이 있는 부분과 연결된 근육근을 자극하면 더욱 효과가 커진다는 말은 틀림없다. 긴장 완화법은 휴식 시간이나 전철 안에서 TV를 보면서 등 자투리 시간에 할수 있는 방법이니 생각날 때마다 해보자. 사주만 지속적으로 하면 몸 전체에 긴장이 풀리며 내장이 부드러워진다. 오목 긴장 완화법의 기본 원리 압박법으로 긴장을 완화한다. 즉, 손으로 목을 2, 3분간 꾹 누른 후 손을 뗀다. 그러면 근육이 저절로 되돌아가는 힘을 깨쳐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손목, 발목, 적꼭지목, 목, 허리목 순으로 풀어준다. 시간이 없을 때는 어느 곳이든 한두 군데의 목을 꾸준히 풀어준다. 4주간 지속한다. 몸에 열이 있거나 골절, 피부염증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 지병이 있으면 의사와 미리 상담한다.